저랑 친한 코디까지도 예. 그 협찬사에 갔더니, 아, 가인아, 너 이승기 씨랑 사귄다고 소문이 났던데, 옷까지 겹치지 않게 조금 신경을 써야겠다, 이렇게까지. 아니, 연관 검색어에 이게 섞여 있죠? 가인을 치니까 그 연관 검색어 이렇게 이승기가. 붙어서. 예. 네. 이유를 모르겠어요. 저는 그 소문을 제 지인한테도 들었거든요. 사실이 아니냐. 그래서 저도 뭐라고 뭐할 여지가 없잖아요. 정말 그냥 웃어 넘겼거든요. 아, 그냥 그런가 보다. 저는 그 얘기까지 들은 적 있어요. 어떤 얘기까지요? 두 분이 사귀었는데, 예. 네. 그럼 오해생겨서 헤어졌대요. 그러다 다시 사귀는데, 예. 그러면 우리 결혼해서 정원 씨는 뭐냐? 우리, 아, 진짜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? 없어요? 아, 진짜 많이 들었어요. 아, 가인이가 지금 우결을 하는 건 이승기와의 열애설을 막기 위한 작전이다. 아, 그리고 권이랑 저랑 행복한 기사가 나면, 아이고, 이승기는 어쩌라고. 그리고 기사라도 차라리 빵 터지면 예. 아닙니다 하겠는데 네. 혼자서 얘기를 꺼낼 데가 마땅히 없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뭐 이게 뭐 기사화된 것도 아니고. 네. 그렇지. 여러분, 제게 한 2, 3분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? 아니면. 2, 3분. 아이, 목소리가 작은 거.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, 그 재밌는 얘기도 아니고. 저도 뭐 이렇게 궁금한 점 있는데, 그냥. 또 저만 또 이렇게 집에 질문하면 또 저만 나쁜 사람 되고 이미지 안 좋으니까 하잖아요. 여러분, 또 그리고 저한테 야유, 오! 아니에요. 맞잖아요. 한번 해봐요. 자,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두 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아직 조금 더 인기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이제 그 연예계에서 뭐, 그 직접 당사자는 굉장히 사실은 억울하죠. 오죽하면 이 귀중한 시간에 가인 씨가 당사자 앞에서 이 얘기를 하겠습니까? 자, 그때 말이죠. 이제 아, 본. 무슨 신문 받으러 온것 같아요. 시각에서 간단히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. 연예인이시죠? 연예인입니다. 예. 대한민국 연예인입니다. 예. 예. 또 헤어 디자이너 분이 직접 해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. 그렇죠, 예. 예. 어디 미용실, 동네가 어딥니까? 동네 청담동입니다. 가인 씨는 미용실, 동네가 어딥니까? 저도 청담동입니다. 공교롭네요. 예, 청담동에서. 이 사람은 헤어를 하는 그, 같은 곳은 아니겠죠. 청담동에 헤어샵이 뭐 수백 개가 있습니다. 그럴 리가 없겠죠. 청담동은 세계에서 아주 동네가 작지가 않아요. 그래서 몇 글자입니까? 세 글자입니다. 세 글자. 가인 씨는요? 틀리겠죠. 설마 여기서 세 글자 떠났겠어요? 몇 글자입니까? 세 글자입니다. 여기까지도 보통 인연 아닙니다. 청담동에. 같은 샵이에요, 사실. 아, 그래요? 이 대한민국 넓은데. 청담동에 이 지구가 얼마나 넓은데 동시대에 태어나서 거기에 같은 개념을 합니다. 근데 우리는 사귀는 게 아니에요.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, 그러면? 아니, 근데 제가 궁금한 거 제가 사실 미용실에서 한 번도 가인 씨를 뵌 적이 없거든요. 가인 씨는 그 헤어샵에서 네. 이승기 씨를 본적 있습니까? 네, 봤어요. 가인 씨는 이승기 씨를 본 적이 있고, 승기 씨는 가인 씨를 본 적이 없다. 가장 전이었나요? 아침에, 오전에. 예, 그 문섭도 하기 전에. 예, 예. 사실은, 예. 화장 전도 전이었지만, 우선 제가 좀 피했어요. 왜요? 왜냐면 그 소문이 너무 도니까, 예. 좀 마주치기가 되게 민망한 거예요. 그러니까 마주치면, 예. 와, 어떡하지? 그냥 다른 문으로 이렇게 주차장 통해서 올라갔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, 너무 민망한 거예요, 저는. 가인 씨. 네. 이 소문이 났을 때 그만큼 죽도록 죽고 싶었습니까? 죽도록 죽고 싶었어요. 아니, 그만큼 속상하고 그냥 미칠 것 같았습니까? 억울해서.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뼛속까지 그냥 사람을 쫙쫙 말려. 사실 이 소문이 거의 한 꽤 됐는데. 네. 사실 즐기고 있었어요. 그런데 또 소문나면요. 가인 씨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본인도 제일 예민한 게 저도 예전에 참 루머에 많이 시달렸잖아요. 근데 정말 루머입니까?